어우 배고파. 아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아우 와이프 거 남겨야 되니까 오늘은 가볍게 네 개만 먹자. 어?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들은 여기에 있는 라면들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SNS 라면 레시피 특집입니다. JJTV.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먹. 정말 오랜만에 이 도외먹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괴상망측하고 도저히 못 먹을 듯한 비주얼의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니고 도외먹의 취지를 살려서 어떤 맛인지 궁금한 음식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라면만 끓여 먹을 게 아니고 이 라면들이 유명한 레시피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SNS에서 이토록 핫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라면 레시피 바로 사리곰탕 파스타입니다. 사리곰탕 파스타 만들기 재료. 요즘에 이 레시피가 핫해가지고 이렇게 사리곰탕면 팩에도 파스타 레시피가 있는데 얘는 되게 간소화가 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여기에 있는 레시피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우선은 불을 올리고 버터를 녹여줍니다. 되게 여기에 다진 마늘, 마늘, 양파 볶아줍니다. 자, 어느 정도 볶았다 그럼 베이컨도 투하. 다음은 우유를 이대로 넣고 끓여줘요. 어느 정도 끓을 조짐이 보이면 분말 스프를 그대로 다 털어 넣어주고 섞어주고요. 아,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면 넣어주고요. 자, 어느 정도 면이 익으면은 치즈 이러면은 더 꾸덕해집니다. 자, 이제 불 끄고 접시에 옮겨주고 프레이크 올려주고 청양고추 후추 톡톡 완성. 꾸덕한 거 봐. 까르보나라 먹을 때처럼 꾸덕꾸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라면의 면이다 보니까 비비면서 퍽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맛일지. 이거 뭐야? 뭐지?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거를 누구 집에 손님 왔을 때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거 사리곰탕인지 모를 것 같아. 사리곰탕의 느낌이 안 나는데요? 그냥 파스타 같아. 파스타 소스 만들어서 면만 라면 면을 넣은 것 같아요. 야, 씨. 아, 근데 맛있냐 맛없냐를 따지면 당연히 맛있습니다. 일단 마늘도 넣고 라면도 스프 하나를 다 때려놨으니까 짭조름하게 간이 잘 되어 있는 까르보나라를 먹는 느낌입니다. 어, 사리곰탕의 느낌이 진짜 없어. 그리고 치즈를 넣으니까 아, 엄청 꾸덕해집니다 이거. 솔직히 SNS에서 유명한 라면 레시피라서 사리곰탕의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파스타의 느낌도 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집에서 간단하게 까르보나라를 뿅 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간이 짭짤하네. 평상시에 저 밖에 나가서 까르보나라 먹으면은 막 슴슴 해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제가 짠 걸 좋아해갖고. 근데 라면 스프 하나를 다 들어놓으니까 어우 간이 딱 맞아. 청양고추도 썰어놓고 했더니 김치가 생각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라면인데 아삭아삭함도 갖고 있으니까 고추가. 아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좋겠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크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가 아닌가 합니다. 어, 맛있고 좋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음식 가보겠습니다. 신라면 투움바. 신라면 투움바 재료. 이거는 아까 거랑 레시피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살짝 더 바빠요. 이게 왜 바쁘냐면은 얘는 면을 또 따로 끓이래요. 일단은 물이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넣고 녹이고 마늘, 다진 마늘, 양파 볶아. 자, 들어가 새우 볶으세요. 자, 이제 우유 넣으세요. 새우 대신에 뭐 비엔나 소세지나 베이컨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면 플레이크 분말 스프 한 반 정도 넣어주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 뭐 60% 70% 뭐 그 정도 넣어볼게요. 감으로 대충 이렇게 때려놓고 소스를 만들어주고. 자,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 면을 넣어주시고요. 자, 소스에다가 면을 풍덩 같이 섞으면서 끓여줍니다. 치즈 두 장으로 마무리. 이것도 풀어주면 꾸덕해진다고요 아까처럼. 오케이, 이제 그릇에 옮겨주고 파슬리 슬쩍 뿌려주고 페퍼론치노 완성.
그 아웃백에 있는 투움바 파스타의 느낌이 비슷하게 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지. 아까 사리곰탕 파스타는 사리곰탕이 자기 주장이 좀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신라면 스프는 어디에 들어가도 신라면 맛이 날 것 같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와, 내 스타일이네. 아까 사리곰탕 파스타는 짭조름한 까르보나라를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얘는 거기서 매콤함이 가미된 한층 더 자극적이 된 까르보나라. 막 파스타집에서 매운 까르보나라 시키면 가끔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신라면이 가지고 있는 짭조름함과 매콤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치즈가 들어가서 꾸덕꾸덕하게 조화롭게 딱 섞이니까 좋네요. 사실 새우를 많이들 넣는다 그래서 새우를 넣는데 그냥 냉장고에 대충 뭐 고기나 해산물 뭐 아무거나 있으면 막 때려 넣어도 이거는 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맛입니다. 아우. 근데 얘도 신라면 특유의 느낌이 살짝 요만큼 느껴지긴 하는데 얘기 안 하고 손님한테 내면 그냥 매운 까르보나라인 줄 알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신라면 스프를 하나를 다 때려 넣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짠 거 좋아해서 해봐야지 또. 조금만 넣어놓자 조금만.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하나 다 넣었어도 돼요. 근데 전반적인 느낌은 아까 까르보나라 파스타랑 레시피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그냥 꾸덕하고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리곰탕 파스타, 그리고 매콤하고 칼칼하면서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라면 투움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맛있네. 아, 너무 맛있네. 아, 이거 진짜 라면 면 대신 파스타면 끓여서 넣으면은 그냥 파스타야. 아유.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불닭 계란 찐면. 우선은 계란찜부터 슬쩍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계란 두 개를 깨줍니다. 여기다가 물을 한 100ml 정도 타줘요. 소금 후추 다 섞어 대파. 자, 이렇게 계란찜 할 거를 만들어 놓고 불닭볶음면을 끓이러 갑니다. 소스 넣고 볶아볼까? 오케이. 계란물에다가 불닭볶음면 만든 거를 그대로 퐁당. 요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 올려주고요. 체다 치즈. 여기다 랩을 씌워주고 이 위에다가 솔솔솔 완성. 오, 냄새가 예술이다 이거. 계란찜 냄새, 불닭볶음면 냄새, 치즈 냄새.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섞어볼게요 일단. 우와, 씨. 이야, 씨. 와, 묵직하다. 계란이랑. 와. 일단 맛있네요. 불닭볶음면이 매워가지고 막 하면서 먹어야 되는 라면이긴 하지만 매운맛이 조금 많이 중화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계란도 들어갔고 치즈도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오묘하게 맛있어요. 약간 라면 끓일 때 국물 되게 조금 잡은 다음에 계란을 풀하고 싹 넣어서 섞어 먹는 뭐 그런 느낌도 나면서 불닭볶음면의 향과 맛도 느껴지면서 치즈의 꾸덕함, 계란에서 나는 고소함. 이건 뭐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와, 불닭볶음면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이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맛있긴 한데 그냥 불닭볶음면에서 느껴지는 후치고 들어오는 알싸하고 매운맛은 줄어든 것 같아서 불닭볶음면의 아이덴티티를 살짝 줄이기 느낌은 있지만 매력 있습니다. 어우, 칼칼하긴 하. 국물이 매콤하네. 면보다 이게 예술이네요. 마지막 남은 계란찜 이거 먹는 거. 고소하면서 흐물흐물하면서 치즈 때문에 쫄깃쫄깃해. 그리고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계란찜을 마지막에 먹어서 딱 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맵찔이용 메뉴긴 하네요. 근데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컵라면 볶음밥. 컵라면 볶음밥. 재료. 컵라면을 뜯습니다. 면을 지퍼백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부셔요. 컵에다가 부서진 면을 집어넣습니다. 스프 넣어주고 끓인 물을 넣는데 라면이 잠길 듯 말 듯한 정도로만 물을 넣습니다. 한 요정도. 지금 라면이 잠길랑 말랑해요. 덮어주고 라면이 익을 동안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계란 넣고 밥이랑 같이 넣고 볶아주기. 계란 볶음밥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유튜브에서 컵라면 볶음밥이 굉장히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을지로에. 거기 영상들을 보면은 따로 간을 안 하시고 컵라면만으로 하셨습니다만 굴소스는 볶음밥이니까 조금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컵라면을 넣는 거죠. 같이 볶아. 컵라면 컵 안에다가 참기름 코팅, 그 다음에 참깨를 솔솔솔 볶음밥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턱. 우와, 컵라면 볶음밥 완성.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생각하는 딱 그 맛이 날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을지 먹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망가뜨리기 전에 한 입을 이렇게 베어 먹어보고 싶어갖고. 아, 이게 어떻게 맛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 스프의 맛에다가 이 기름에 볶은 탄수화물, 이 밥과 면의 향연, 어떤 맛 날지 대충 예상 가시잖아요. 딱 그 맛인데 굉장히 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짜지는 않다. 컵라면 스프를 하나를 다 넣긴 했지만 밥이랑 같이 섞이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살짝은 슴슴하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반찬이랑 좀 곁들여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김자반이랑 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반 탁 해갖고.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깍두기 하나 올려서. 너무 맛있네요. 보통 집에 반찬 많이 없을 때 뭐 계란이랑 간장 이런 거 넣고선 그냥 볶음밥 만들어 먹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다 컵라면 하나만 있으면은 맛이 이렇게까지 풍성해질 수가 있구나 싶습니다. 진짜 호불호가 안 갈릴 만한 맛이야. 아, 중독성이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든든할 것 같아. 컵라면 하나 먹으면 살짝 부족한데 밥 말아 먹으면 또 괜찮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먹으니까 포만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종 해 먹어야겠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각종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라면 레시피들을 토대로 한번 음식들을 만들어 봤는데 왜 유행을 하고 왜 맛있다고 하는지 그냥 먹자마자 첫입부터 이해가 가는 그런 음식들 뿐이라서 정말 행복한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JJ가 도해먹에서 먹었으면 하는 유행하는 음식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또 다음 도해먹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 혹은 신기한 음식 혹은 재밌는 음식 뭐로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